본격적으로 두 분의 공략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기인사의 종목부터 볼까요? 아, 삼양식품 이렇게 또 추울 때 국물 있는 라면 정말 먹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오늘 새로운 소식은 삼양식품도 겉면 시장에 뛰어들었네요. 네, 이게 오믹하면 될까요? 잘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김통깨 라면이 네. 엄청 인기였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끓여 먹고서 약간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랑 이제 둘 다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저도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라면은 잘 모르겠어요. 예, 호불호. 튀김에 좋다. 네,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고 네. 겉면도 호불호가 갈리고 삼양식품에 대해서 기존에 그 라면이 호불호 확실히 이거는 갈려요. 불닭볶음 라면 이런 거요? 예. 전 사실 예. 아직도 못 먹어봤어요. 네,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보니까. 근데 구조가 하나 달라진 거죠. 우리가 네. 기존에는 1차원적으로 라면이 맛을 보고 소비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영상 매체가 더해져서 이게 파생이 돼가는 거예요. 네. 뭐 특정 영상에 출연하는 분들이 이거를 먹어보고 좀 경쟁을 붙게 돼서 이렇게 저렇게 판매가 더 네, 늘어나게 되는 그 부분이 일단 존재를 하고요. 그렇다 네. 보니 자, 국내 내수에 국한된 시장 안에서 새롭게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는 단계마다 아주 당연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구조예요. 거기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 내재화도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좀 종합적으로 수치만 보자면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1240억 원 정도 돼요. 이 부분은 지금 나가 있는 해외 매출 부분, 국내 매출 부분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원재료 가격 절약까지 되는 부분이 대입된 그냥 수치예요. 그러면 점유율을 만약에 늘려나간다라고 하면 이익 대비해서는 더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내년에 예상 이익을 볼 때 그냥 아, 이 수치고 지금 시총에 대입해서 무조건 싸니까 그냥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것보다 숫자를 한번 안으로 들여다봐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 안에서 해외 국내 부분이 반영돼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 대비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더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점에 비용을 절약해야 되는지 그런 점까지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삼양식품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삼양식품의 주가가 사실 낮은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목표로 하신 가격이 15만 원이면 요거 네. 이제 박스권 뚫어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 근거가 뭐냐면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1240억 원대 여기에서 일반적인 비용을 제해보면 한 1100억 원 정도의 이익 체력이 가능해요. 현재 시총이 8,810억 원대입니다. 그러면 네. 뭐 가볍게 일단은 1조를 터치하고 1조 원의 그 시총에서는 방향성을 잡는 게 해외 매출이 추가로 증대하냐 마냐 그 여부에서 방향이 잡힐 거고 지금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매출이 이렇게 더 올라갔다 하면은 새로운 아이템 하나가 실제 지금의 그 킬러 콘텐츠보다 더 한 50%라도 판매가 나타난다 하면 무난하게 뭐 1조 3천억 이러한 구간까지 갈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음식료 업종 안에서는 타피꾼, 뭐 네. 삼양식품, 오리온 이런 군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삼양식품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볼까요? 조기주 매니저의 종목은 아이패밀리SC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한 기업인데 이 기업도 약간 수출 연관된 기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종목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원래 웨딩 관련 업체인데 웨딩? 사실 네, 그러니까 아이웨딩 김태우 아, 예, 아시죠? 아, 최시라 예, 남편의 네. 이제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웨딩 사업하고 롬앤 화장품 브랜드를 진출했는데 굉장히 성장성이 높습니다. 근데 롬앤 화장품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맞아요. 보면은 뭐 Z세대인지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10대용 화장품입니다. 아. 그래서 초등학생, 중등생의 용의 화장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거의 볼 일이 없는데 올리브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귀엽네요. 패키지가. 찾아보시면 왜? 네, 근데 애들이 쓰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만 원 이하의 제품들 뭐 일수 있고 그래서 저렴하고 그러는데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비중이 한 50대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매출이 국내가 35%, 해외가 65%의 매출인데 대부분이 이게 막 싸니까 중국에서 팔리겠다 싶은데 초등생들이 화장을 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과 더불어 이제 한국, 일본에서 지금 현재 매출이 44%나 됩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중에 일본 매출이 44%나 되면서 일본에서 10대에서 30대까지 1위 제품인 증가 추세이기도 하고요. 뭐 이름은 뭐 래쉬 세럼, 뭐 듀이풀, 뭐 워런 워터린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뭐 이런 예, 화장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10대 타겟인데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에서 10대, 20대, 30대 제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진출과 일본과 대만 뭐 이런 식으로서 성장세는 지속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장품 주 중에 가장 저렴한 화장품이라고 화장품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거래량이 활발하면서 차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 주 중에 가장 저렴한 11,850원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이제 14,000원까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14,000원까지 잡아드려도 될 것 같고 네.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네, 14,500원 14,000원까지 가져가시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청량글로벌을 중국 쪽 관련해서 화장품 기업 뭐 수출 기업으로 네.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그리고 일본 쪽의 모멘텀이 볼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아이패밀리 SC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10대 화장품이라고 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클린앤클리어 뭐 그런 라인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참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색조 줄 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파우더만 이렇게 발랐던 네. 기억이 납니다. 색조가 필요 없는 네, 참 요즘 아이들이 화장을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관련한 시장이 워낙에 크다라는 걸 기업의 실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주가는 지금 목표 주가를 14,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이패밀리 SC의 주가 상황 속에서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만 원대까지 확 올라온 주가라서 14,000원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고점이라는 좀 부담감도 좀 있어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실적이 적자가 아니고 화장품 주 중에 대부분이 적자 기업이 대부분 많은데 여기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흑자가 기조가 나오고 있는 회사이면서도 시가총액은 이제 비싸지도 않고 딱 1000억대에서 이제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고 매출액 100억 이상 나오면서 영업이익 나오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다음 신규 종목이다 보니까 보유세 물량이 이제 해소 과정 속에서 낙폭을 키웠고 이제 반등 국면이고 1차 목표가 14,000원 하고요. 그러면은 거의 뭐 1,2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화장품 주 중에 1,000억 정도는 굉장히 저평가 네, 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500억까지도 뭐 16,000원, 17,000원까지 가지고 가셔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화장품 관련한 기업 하나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 되게 오랜만에 공략주로 보는 것 같은데 주가는 정말 오랜 기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네. 내년엔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네, 기대를 가지고 있고 네. 이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들의 기대가 없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네, 때 그때가 나 혼자 네, 서서히 기대가 되고 네. 주가가 떠 있으면 사람들이 열광할 때 그때는 이제 나오는 거죠. 차갑게 돌아서고 네. 그 부분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특성들 어떤 요인이 있을 때 움직인다 그 점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 실적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1월 9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군들 중에서 주가가 빠져 있는 군은 당연히 반영을 할 거고요. 이 반영 안에서 실적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한 부분이 갈리고 그다음에 특정 임상에 대한 물질 뭐 이 부분이 진행을 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리는데 바이오 시밀러는 당연히 임상 부분은 좀 배제를 할 수 있다 보니 실적을 보고 우선은 움직이는 겁니다. 램시마 SC 유럽 점유율 당연히 상승세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수치의 허들이 이제는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까지 넘어섰어요. 그러면 3분기여서 4분기 실적도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이걸 밸류를 노출하고 그런 것보다 주가가 지금은 최근 뭐 고점 대비해서 저점
현재 주가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요. 저점이 5월 13일 53,800원이었고 지금 가격이 65,800원입니다. 위 고점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인데 자 1월 9일에 JP모건 컨퍼런스가 끝이 아니라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내년에 도래를 한다는 점이에요. 7월에 내년 하반기죠. 휴미라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블록버스터가 복제하기 생산 가능을 하게 되고 셀트리온 그룹,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군데 회사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는 네. 복제약을 생산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복제약이 새롭게 생산이 가능한 그런 블록버스터를 대입을 해봤을 때 주가 추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포텐이 위로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1월 이벤트, 7월 메인 이벤트 이 부분을 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 연결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 주가를 8만 5천 원으로 지금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동안에 정말 많이 답답했는데 이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섰던 구간도 있었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10만 원도 좀 우리가 열어둬도 되는 건가요? 충분히 조심스럽게.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요. 네. 네,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바라보는 램시마 유럽 시장 점유율 상승도 있지만 네. 7월부터는 확실히 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성들, 주가가 달라지는 요인들을 생각하고 1차 목표가가 8만 5천 원이고요. 이 구간을 안착을 하면은 당연히 뭐 가볍게 10만 원 구간은 도래 가능하다는 그러한 뭐 포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시죠. 조규진 매니저의 공략주는 ICH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아로 오래 전에 제가 어디서 추천해서 이제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이제 그 휴대폰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부품 중에서도 이제 안테나 관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상온 프레스 초방막 친환경 필름으로 해서 이제 안테나를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9개 공정이 들어가서 이제 그걸 뭐 에칭이라든가 뭐 그런데 이제 상온에서 이제 프레스 형태로 이제 그 안테나를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이다. 그래갖고 친환경 인증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지금 현재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해소되는 과정, 신규 상장주가 이제 7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네. 3개월 물량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정 중인데 이제 한 번의 하락과 상승 물량 해소 과정에서 이제 지금 1,200억 정도의 이제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5G 관련 네트워크 장비 안테나 MPA를 개발해서 이제 신규 사업을 진출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G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활발한데 그와 관련된 제품과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재 필름형 안테나가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가 이제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이제 애플에서 이제 위성 안테나, 위성 핸드폰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안테나가 수주가 가능한데 지금 이제 지금 뉴스가 나와 있는데 북미 스마트폰 A사랑 독점되고 있는 일본에서 독점되고 있는 회사 이제 전자파 차폐 필름 공급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시장이 한 천억 정도 되는데 A사라고 북미 A사하면 애플밖에 더 있나 싶습니다.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이제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네. 보기에 여기서 만드는 이제 위성 안테나용 뭐 안테나 필름 안테나를 만들지 않을까 그것도 수주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위에서 한번 매매해 보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매출액은 네, 이제 지금 그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400억 정도에서 한 100억 정도 매출이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휴대폰 중에서도 안테나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G 안테나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저는 이제 7,000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좀 높게 30% 이상 만 원 목표가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이슈와 더불어 이제 그 다른 5G 장비 이슈도 있어서 만 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00원 잡고 하면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ICH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시에 전세역전인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엠벤골드 조규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